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들을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보통 사회현상이 최근 들어서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성격을 띠거든요. 하나의 현상이 그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다른 분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장점은 뭐냐면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한 영역에서의 파장이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대학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 틈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거든요. 우리가 2, 3, 4 하면 다음에 5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 어떻게 파장돼서 확산돼 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야지 현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변화 예측과 관련된 정보도 데이터가 저희들에게 주는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문제의 즉시적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미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말 소중하게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회로 더 발전적인 변화를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느냐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을 거예요. 사실 인터넷 강의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 많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어도 학생들에게 산지식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체계, 고민들을 공유하는 건데 그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온라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그런 고민의 장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들을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기능도 실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서 사람과의 만남, 사회하고의 만남,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학교 교육이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건강권하고 학습권의 충돌이긴 한데 학습권보다는 사실 건강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건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또 완전히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장할 때 있어 대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단순히 과제 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만큼 지금 학습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판단해서 아 이거 지금 이대로 둬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 대면 교육의 형식을 대안적으로 마련을 해서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그게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부의 목적이 개인적인 결과물을 성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적어도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또는 사회 공동체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목적의식이 힘들 또 지칠 때 이것을 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는 그것이 사회적 의미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힘들어도 더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거죠. 아, 학습 역도장이 이제 역은 공부하는 힘, 보는 방법, 장은 환경이거든요. 역이라고 하는 게 학습의 힘, 학습의 힘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머리가 좋고 공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공부하고는 열정이 먼저입니다. 열정이 그 기반이 되고 같은 제한된 시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도에 관한 문제고요. 장은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얼마만큼 잘 관리할 거냐,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유혹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에 대한 자기관리가 되게 필요한데 그 측면에서 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